지난 자 중계 경기 패배 후 하나가 되기 위해 동미아의 중국기를 타고 빈티비티로 떠나 은퇴 양란. 수영장에서 정말 꿀잼 게임들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설마 조회수가 망했던데? 괜찮은 거야? 아이 뭐 저희는 뭐 친해지기도 하고 더 돈독해졌잖아요? 조회수는 뭐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좀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그치 재밌긴 했어 우리는. 여튼 다음 이야기 상체팀과 하체팀 승리는 누가 할 것인가? 마지막 게임도 기대하시라!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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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린 달리지 안 찍는데. 자, 게임 방법은 양 팀은 첫 번째 주자부터 마지막 주자까지 순서를 정해주시고 한 명씩 서핑보드에 올라타서 다음 주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시고 마지막 주자가 꼬린 지점에 먼저 들어오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위치가 좀 불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엄청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거 안 움직이고 나 숨 잘 참아. 나도 숨 참아. 오케이 숨 참기. 자 우리 주라스의 자존심 대결 한번 보죠. 아니 저 너무 자신 있었는데 요일 그냥 3분을 참는데 해녀예요 해녀. 아니 근데 너 오래됐어. 아 자신감 너무 아니 사감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친 압박감이 지금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 같아. 나 불렀는데 안 일어나면 머리 잡아당겨줘. 나 간다 이대로. 자, 손락이 불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네. 너희가 그만해. 좋은 거 아니죠? 가면이 없으십니까? 아니 서행이 형 죽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뉴스 기사 일면 나오기 싫은데 살짝 무서워져 지금. 저희 이거 갈아탈 때 도와줄 게 있나요? 마지막 찍어 아 안 찍었어 안 찍었어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이 답답해하면 옆에서 이렇게 건네주고 자기가 하면 저희가 다 같이 양쪽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웃지 말기 옆에서. 하이 큐 아이 답답할 때 아이 트럭이지. 아이 축축해 양쪽에서 와요. 완벽 완벽 너무 좋았어. 야 선조 꽤나 과장돼 있었어. 진짜 완벽했다 이거. 깔끔하다. 하나 둘 셋. 오세요 오세요. 맛있겠다 근데. 형님이 다 구워주는 건가? 해볼게. 88년생에 너. 태어나서 처음 해보긴 해요 이거. 나도. 저 진짜 태어나서. 저도 이런 거 만져보는 게. 저도 항상 제 친구들이 해줘가지고. 형님 뭐 놀러 가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해줘. 아내가 해줘. 근데 보통 여자 쪽이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진 않은데. 아닌가? 아니 은근히 저도 뺏기긴 했거든요 옛날에. 전에. 아니 나는 내가 하려 그러면 답답하다고 저리 가라 그래. 보통 그게 많이 그렇대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가 경력을 쌓을 곳이 없었던 거지. 아 저도예요 맞네. 저도.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상치님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잘 구웠다. 너무 잘 구웠는데요? 딜리셔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져가서 그냥 따로. 고기 보쌈처럼 생겼는데? 이게 먹어도 되는 때깔이야, 이거? 그래서 뭔가 두껍게 먹고. 아, 익었어? 사람들. 바베큐라 괜찮은 건가?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너무 조그마하면 아니요. 아니야. 익은 데 갈 거 아니면 돼. 아, 귀찮아. 요즘 고긴 깨끗해서 괜찮아. 저 먹어. 네, 네. 저 먹어. 맛있어.
아이, 마실 거야? 마시죠? 마시죠? 소맥 먹을 사람? 저요. 정명? 저도 먹을게요. 감독님 소맥? 소맥. 소맥 드십니까? 오케이. 어, 동민이 형이 기가 막히게 원샷 각으로 타줄게요. 기가 막히게 말아주세요. 근데 왜? 원샷이 소주가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 먹어야지. 받아들여. 뭐 짠이요? 그냥 뭐 짠만 할까요, 일단? 짠! 원샷이야? 아니요, 아니요. 편한 대로. 악! 미지근해. 이거 소주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야, 원샷 됐어, 설마? 아니요. 와, 근데 진짜 누가 탔어? 암살이야? 아니, 제 입맛 이상한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 아, 부장님 스타일인 거잖아. 1대1도 아니고, 이건 뭔 비율이에요? 이게 KT 스타일이야. 잘 먹긴 하나. 다들 편한 데 있었구만. KT 옛날부터 유명하긴 했어. 강한 자들만 살아남았구나, 이거. 다들... 지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포터 했어? 전 처음부터 끝까지. 서포터 왜 했음? 처음... 아니 왜냐면 내가 왜 서포터 시작하는 애들 대체로 물어보면 다 구야. 저를 중간에 한번 원딜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안 바꿨어? 한상윤 감독님의 만류로 서포트 없다고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왜 바꾸려고 마음은 왜 먹었는데? 아니 솔랭에서 원딜들 좀 만나 보니까 할 만한데. 아, 원딜로 했을 때? 그때 동빈이 만난 거 아니야? 나도 나쁘진 않았는데 나름. 너 같은 팀 했던 원딜 누구 누구야? 테드랑도 하고 테디 강진이 형이랑도 하고 퓨리랑도 했어? 퓨리랑도 하고 퓨리 종인 형은 범현이랑 카인 고릴라 눈꽃 이렇게 세 명이어서 얼마 없네 생각보다. 범현이랑 좀 오래 했어서 그렇지. 그래서 다 만족스러웠어? 아니 그러니까 지나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KT 가가지고 아니 저는 근데 롱준 했을 때도 저는 좀 많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KT에 있었을 때 약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긴 했어요. 일단 오창종 감독님이 바텀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뭔가 약간 그런 주도권 코일도 빡세게 하고 뭔가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약간 이제 라인 밀기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너 알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해내면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장이거든요. 그거를 좀 해내기 버거웠던 것 같아요. 저랑 눈꽃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아 내가 진짜 꽤나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전까지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어쨌든 다시 프로게이머 이제 그만두고 다시 이제 원래는 한 번쯤은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좀 더 아름다운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하자. 같이 했죠. 재밌었지. 아, 저희 근데 상대 팀이 혹시 정해졌나요? 솔직히 정해졌죠. 그래서 그냥 발표를 할게요. 어? 진짜 아, 정해졌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게 하려다가 당연히 타이 팀을 뽑을 것 같아서 이번에 노페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노페 감독님의 선택은 DRX를 드리겠습니다. DRX요. 현재 몇 등이죠? 같은 순위. 아. 그러니까 노철이 형이 고른 거지 이거. 감독님 탓이네 지면. 저희 그냥 계속 이렇게. 벌레가 차라리 좀... 안에서 먹네. 네, 벌레가 많아가지고. 너무 많긴 하다. 네. 벌레가. 살려줘. 감사합니다. 아... 다 원하고 계셨을 거야. 나 원했어. 너무 원했어. 나 사실 노력했었는데. 가자 얘들아 잠깐 모여봐봐. 오케이. 오케이. 다들 거기 앉고. 종인이가 크니까 위에 앉아. 자, 우리가 이제 상대가 정해졌는데 남은 기간 스크림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하는 게 좀 좋잖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닌다랑 해설님, SK CLA 닌다랑 해설님한테 우리 제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이 선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코멘트를 해달라고 했거든? 또 우리가 이 데이터 해석하는 데는 도와줬잖아. 네? 뭐 우리 감독님도 있었고 원래 같이 한번 알아보는 느낌으로다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확인! DRX 챌린저 2024 LCKC의 서머. 아이가 와. 아니 너무 어린데? 정글러가 아이가 만 17세 있다?
일단 정규 시즌 성적 5위 4주차 종료 기준인데 4승 4패 세트 9승 9패 이 정도 괜찮잖아. 아니 표정이 안 좋은데? 5위? 5위 근데 5위면 1, 2, 3, 4, 5면은 승리권이네? 서부이잖아. 동부가 아니잖아. 서부이긴 하지. 맞지. 일단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운영보다는 교전지향적인 팀. 소위 말해서 이제 박치기 공룡이라고 하지. 강점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세테, 파더. 이 두 선수가 1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고 실제 게임 내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체급이 정말 높은 딜러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약점은 탑 정글 서포트. 나머지 세 라인이 상대적 신인. 왜냐면 이제 원래 CL에서 뛰던 선수들이 지금 1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자기 아래쪽에서 완전 어린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신인들이다 보니 실수가 좀 잦은 편이다. 라가 이 팀에 대한 해석이 되겠지. 어때? 주정님 생각이 어때? 서포트에 일단 메릴이 있는데요. 저희가 감당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던 거고 이 선수들의 좀 디테일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 또 나누면 좋은 것 같아서 정리 좋은데요? 톤 좀... 어? 그 사퇴를 못하는데? 사퇴를 못한다? 이건 좀... 좋은데? 이제. 국밥이다 이 선수. 국밥이야. 네, 그 사퇴는 저는 상대 잘하는데 이분들이... 아니, 그 사퇴가 엄청 커 있던데? 그 사태가 라인전이 약한데 자꾸 내 정글에 와 있어. 이게 아니요. 만든 거야? 저번주 유튜브 해준 것 같잖아요. 아름다운 팀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다. 그렇죠. 그 상태를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수치를 갖고 있고 실제 승률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공격적인 챔피언을 선호한다기에는 그치? 공격적인 챔피언이 약간 승률이 별로 안 좋긴 하네요. 그 이유가 미드원들 중심으로 너무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탑에서 받쳐줘야 되는 역할을 종종 하다 보니 챔프풀이 자연스럽게 스카노, 그 상태 막 5대 이런 쪽으로 내려간 거고 레넥톤을 하는 거는 이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해야겠지.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받쳐주는 역할도 하고 싶어. 이 두 개가 같이 혼합된 게 레넥톤이고 실제 승률이 그쪽이 잘 나오고 있다. 좋은데? 레넥톤은 내가 쓰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도 많아. 근데 그럼에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는 경기력이 뭐 성장력이 돋보이는 선수라고 하니까 또 3주 뒤에 어떤 선수가 됐을지 또 봐야겠지. 근데 가서 일단 그럼 탑은 이 정도까지 보고 바로 정글. 와우. 센스요한이 브랜드. 니달리 연승 3패. 니달리는 아니네. 니달리 좀 마음에 들어. 키가 0.67인데? 니달리도 적게 키를 하다 만 건가? 저기도 3승 8초 하다 무너졌나? 너무 빨리 해야 되는데. 아, 그런가 보네. 아니 어때 이번 보니까? 아니 챔프봉이 저랑 비슷한데요? 진짜 형이랑 챔프봉 비슷한데요? 좀 비슷해. 네. 브랜드만 약간 브랜드가 근데 너프 당하니까 사실 이 선수 자체가 딱 선호하는 챔피언 구성으로 봤을 때는 교전지향적인 챔피언들을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잖아? 정글 동선 라인 개입 그리고 정말 안정적으로 오브젝트 위주로 굴려나가는 운영에 통달한 팀은 아니다라는 게 저 지표로도 보이는 거지. 일단 나는 다 좋고 리신 안 하네. 말이 확대가 좋네. 리신을 안 해? 일단 PTSD가 원래는 없구만. 그래서 이 선수의 특징으로는 아마 자기 뜻대로 안 풀리면 약간 억지로 교전을 유도하면서 풀 가능성이 있다 보니 우리가 침착하게 잘 상황을 보다 보면 받아칠 각이, 빨아들일 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 이제 문제의 미드를 한번 봅니다. 세테. 아, 여기는 뭐. 써 있는 것처럼 라인전 체급이 쥐의 최상인 거, 분당시의 최상인 거. 포르키를 잘한다는 건 박치기잖아, 얘도. 그렇죠. 게틀링 건 키고 싸우고 싶을 때 자신있게 싸우는 그런 거를 잘하는 선수라 어떻게 보면 정글이랑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좀 어때서요? 빡세 보이는 거. 근데 나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서행이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뭐 뱀픽 구도가 좀 밀리던 상대가 미드에 정글이든 서포시든 인원 투자를 하던 최소 망하진 않아. 항상 반반 이상 가려고 하는 수 있어요. 서행이가 충분히 대처가 될 수 있다. 거의 에이스잖아. 우리 에이스 너 아니었어? 그 저번 경기 뭐 잘렸어.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데이터는 이런 느낌. 반업. 파더! 파더! 이즈, 카이사, 지. 서머 때 했었고, 올라와서 했었구나. 당시에도 이즈를 좀 잘했던
기억도 좀 있고 실제로 지금 이즈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상태다. 딸 이즈리얼 배야죠. 나는 이즈리얼 많이 하네. 근데 약간 백가대가 벌써 쌓이는 것 같긴 해. 저는 감독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뱀픽에 마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도 하던가. 우리가 해도 되네? 근데 잘 맞추는 게 잘 피하더라고. 먹은 놈이 잘한다고 이게. 그래서 스킬샷이 굉장히 강점인 선수라고 하고 아까 그 세텝 선수랑 같이 DRX의 상수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빛나는 선수들이다. 서폿 볼까? 어우 단단하다. 든든하다. 땡땡이들만 하는 거만? 얼리스타가 오스틸이네. 그냥 지민인데? 하고 변수 픽으로 이제 가드 룰루 밀리오 이런 것도 나쁘네요. 그니까 이 선수가 재밌는 게 아이디가 우리가 베리를 떠올렸잖아. 연상했는데 실제 플레이도 베리가 비슷하네. 약간 그 도사 모먼트가 있대. 네. 베리님 플레이를 따라하다 못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실수가 잦은 라인에 서포터로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뛰어난 선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영적인 부분에서 정글이랑 같이 아직은 좀 부족한 선수다. 확인. 내가 보면 두 가지 방향에서 갖고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같이 라인전을 싸워볼 수 있는 챔피언으로 붙어보면서 우리 체급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딸깍 받아치기 좋고 단단하고 튼튼한 애들 위주로 뿌려놓고 연습 과정을 한번 밟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탑은 이기는 거 하고 그래 이기는 거야 딸깍 그냥 맞아 주인공은 너야 상대를 정글은 딱 보니까 일단 쟤도 딸깍인데? 같은 딸깍하면은 자신 있어. 네지컬로 이겨버린다? 그럼 중요하지. 미드는? 미드 일단 기반이랑 제바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스타코르키만 어떻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언디는? 난 너무 무섭다. 내가 미드를 상대하지 마. 그러니까 무서워. 알겠어? 나의 영상 찾아봤다니까. 솔랜도 지금 최고점이고 종인이 맞지? 또 열심히 할게요. 네. 우리 그럼 서포트 보니까 KDA가 좀 안 좋던데 진짜 박치기를 좀 잘할 것 같은 선수라. 그치. 실제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 따라가는 그림도 대체로 쟤네가 무리한 거 받아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따라갔었는데 얘네라고 안 할까? 우리가 냉정하게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마인드만 잡고 있으면 분명 역전의 기회는 오지 않을까. 그리고 알지만 무관중. 아, 그치. 그 친구들이 많이 긴장할 수도 있어. 제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오랜만이라 떨릴지도. 나도 뱀픽하다 저럴 수도. 다 같이 한번 파이팅 외치고 끝내볼까? 네. 자신 있게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은퇴한 날! 파이팅! 파이팅! 8일 남았어, 8일. 점심 일어나서 스크림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저녁에 스크림하고 하루 종일 오프라인 스크림. 블리츠 천천히 뛰어간다? 어라? 아. 아니, 리방? 보여주나? 야. 또 이길 뻔했는데 또. 맨날 이길 뻔하다가 지네? 근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 할 만한데? 아 근데 진짜로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왜냐면 팬들이 보기에도 아 얘네가 노련하다 확실히 레전드들이다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보기에 스스로도 쪽팔리지 않겠어? 너네가 나중에 생각하기에도